관세음보살 국내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업장을 소멸하는 멸업장 진언을 세 번 외우겠습니다.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오 마르누께 사바하. 예, 오늘은 우리 불자들의 수준을 높이는 경전 산책 시간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초기 경전 가운데 법구경이란 아주 좋은 경전이 있습니다. 빨리어로 담마빠다라고 합니다.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의 엘리트 불자라면 법구경, 담마빠다 이런 경 제목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예, 제가 아주 오래전에 번역한 법구경 일부를 낭독해 드릴 테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글입니다. 깊고 큰 호수의 물이 언제나 고요하여 흐리지 않듯 진리를 배워 슬기로운 이 그 마음 언제나 평온하리라. 두 번째 글입니다. 사람이 성인의 계 받지 않으면 욕망은 끊임없이 자라나 위로 향한 넝쿨처럼 치성하여서 급기야는 나쁜 행동 하늘 찌르네. 세 번째 글입니다. 몸을 빈병같이 관하고 그 마음을 늘 편안히 하라. 네 번째 글입니다. 극한 곳에 홀로 있으며 한 마음으로 부처님 관하라. 다섯 번째 글입니다. 나쁜 행동 자신을 망치지만 참으로 쉽게 행하고 선한 행동 자신을 살리지만 참으로 행하기 어렵네. 여섯 번째 글입니다. 이겨도 편안치 않고 치면 더욱 괴로운 것. 처음같이 그 마음 편안하려면 승부심 그 자체를 놓아버리세. 일곱 번째 글입니다. 불교를 믿다가 다시 신심이 떨어지면 속박을 벗어났다 다시 속박되는 일. 여덟 번째 글입니다. 진한 백일홍 향기 거꾸로 부는 바람에 그 향내음 약해지지만 고매한 인격의 향기는 시기와 비방의 역풍에도 그 덕의 향내음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 아홉 번째 글입니다. 늙고 초췌하여 기운이 없어진 후 옛일을 생각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예, 열 번째. 돈, 이성, 권력의 아름다운 꽃, 온 정신 팔려 쫓아다니면 잠든 마을 홍수가 휩쓸어 가듯 불행이 밀어닥쳐 신세 망치리. 열한 번째. 듣고 보는 온갖 유혹 뿌리 끊어서 참마음 잃지 말고 나아가세나. 열두 번째, 바르고 좋은 일 어서 행하라. 행한 뒤 그 기쁨 필히 있나니 세상의 모든 이치 이와 같아서 착한 사람 복지어서 복을 받는다. 열세 번째, 하나하나 꽃이 모여 꽃다발 되듯 하나하나 선행 모여 다음 생 된다. 열네 번째,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휩싸여 있거니 어찌하여
밝은 등불 찾지 않느냐. 15번째, 작은 선이라고 가벼이 말라. 작은 선이 쌓이고 쌓여 마침내는 큰 행복 되느니라. 16번째, 한평생 그 행동 깨끗이 하고 훌륭한 스승 착한 벗 숨기어라. 17번째, 언제나 바른 생각 항상 일으켜 하는 일 거룩하고 청정하다면 스스로 부처님 법 개합하여서 사람마다 그 이름 칭송하리라. 18번째, 가족 간의 애정에만 집착하여서 마음 공부 반푼어치 보잘 것 없다면 황당하게 저승사자 불러낼 때에 어느 누가 자기 대신 따라갈 소냐. 19번째, 나쁜 버릇 훌쩍 벗어던지고 조용히 앉아 그 마음 길들여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아라. 이것이 불자의 참다운 수행이니라. 20번째, 낮이 밝음은 해 있음이요 밤이 은은함은 달 있음이라. 세상이 밝고 아름다움은 부처님 늘 우리 곁에 계시기 때문. 21번째, 탐욕심에 끄달려 쫓아다니면 남도 해치고 스스로도 해치니라. 22번째, 밤이나 낮이나 한 생각 지키면 마침내 그 마음 자유 얻으리. 23번째, 우리 부처님께서 진리 법문 설하여서 묻꽃 중에 우담바라 보여주시네. 24번째, 나쁜 꾀 모사 꾸며 모함하여도 깨끗한 그 사람 더럽히지 못하나니 그 스르는 바람에 최루 가서 뒤집어서듯 오히려 그 재앙은 자신에게 돌아오리라. 25번째, 악행은 고통을 가져오고 선행은 복덕을 가져온다. 지은 바 그대로 익은 그 열매, 누가 이 열매를 대신 받으랴. 26번째, 사람으로 태어나기도 어렵거니와 부처님 법 만나기 더욱 어렵네. 27번째, 남에게 수고와 괴로움을 끼쳐서 거기서 내 공을 얻으려 하면 재앙과 허물은 내게로 돌아와 원망의 소리들은 끝이 없으리라. 예, 이상입니다. 여러 번 들어보시고, 예, 노트에 녹취해 가시면서 다시 한번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법구경 아주 중요한 경입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첫째, 5월 29일 오후 2시에 무일소는 큰법당 주불 대성자모 관세음보살 점안시키겠습니다. 둘째, 유튜브 불교대학 생활부문이 책으로, 예, 먼저 8권 나왔습니다. 구입을 원하시면 불교대학 서점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예, 세 번째는 우리 유튜브 불교대학의 자매 채널 BUD를 추천합니다. 한글로 BUD 치시면 됩니다. 예, BUD 방문하셔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또 광고도 넉넉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넷째는 5월 8일 부처님 오신 날 오후 2시에 유튜브 불교대학 개교기념관 현판식 및 오픈식이 본도량 성불전에서 열립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예, 다섯 번째는 1년 소원 성취 연등 공양에 대해서입니다. 예, 저희 유튜브 불교대학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에서는
일반 등, 특별 등 뭐 이렇게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참조원에서 중고등학교 교정 내에 부처님을 모시는 불사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큰 공덕이 될 것입니다. 예, 법당도 아주 새로 잘 지었습니다. 예, 그 안에 부처님 모시고 또 바깥에도 큰 부처님을 모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우리는 젊은 층 포교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학교, 이서 중고등학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1년 소원 성취 연등 접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카톡에 들어가셔서 한국불교대학 검색창에 치시면 바로 카카오 채널로 연결이 돼서 추원장에 바로 기입하시면 되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잘 모르시면 바로 뒷화면 전화번호를 보시고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나는 등을 무문관 무일선언에 달겠다 또는 뭐 대구 큰절에 달겠다. 예, 그 표시를 해 주시면 예, 그 원하는 장소 원하는 도량에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건강하시고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관세음보살.